서울대교 그 다음은 바로 서울시청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청은 시즌까지만 해도 조금 따뜻한 봄 날씨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고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청경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선수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와는 다른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모두 얇은 유니폼을 내일부터 보험으로 새로 치료에게 이렇게 시키는 소리를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 데리고 가야죠. 네, 그렇죠.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신뢰 데리고 가야죠. 네, 그렇죠.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라든지 자 지금 위험해요. 결국 골대고 슈팅. 아~ 피스가 함께 전반전이 종료되겠습니다. 전반전 1대0. 양팀의 치열한 승부가 있었습니다만 이경민의 강한 점 이에 양은 그로드에 승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중계석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이것이 비라고 말하기에 쉽게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강한 돌풍과 함께 올라와서 최종승리의 역할까지 해줬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금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네, 일단 네. 힘들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곳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을 맞닥뜨리는 팀은 서울시청, 그리고 그 바람을 등을 타고 갈 수 있는 팀은 오른쪽에서 왼 네, 자 지금 찬스 다시 한번 이금민 슛! 슛! 들어갔어! 1번 이금민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선전하였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본인이 치고 들어갑니다. 김원진을 앞에 두고 그대로 다시 이금민 들어간
해맑게 웃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해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출연했던 경기 이금민이라는 주연을 하나 남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완벽한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퀸 오브 더 매치의 이금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MVP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해트트릭 기록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네, 오늘 또 땡스 세레모니 대신 감독님 품에 달려가서 직행하는 세레모니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일단 감독님이 마중 나와주셔서 좋았고요. 일단 같이 골 넣고 가기로 한 친구한테 간 건데 감독님 나오셨어요. 감독님을 위한 세레모니는 아니었군요. 감독님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경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단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 전에 골이 일찍 터져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비가 와서 실점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없지 않았나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늘 큰 승리 후에도 덤덤한 모습인데요. 오늘 골로써 이번 경기까지 총 5골 기록하셨습니다. 득점 순위가 최상위권으로 진입하셨는데요. 올해는 득점왕을 노려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요? 일단 득점왕까지는 기대 안 하고요. 일단 이제 아직 몇 게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게임에서 이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노력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이금민 선수는 팬이 굉장히 많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께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게임도 승리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퀸 오브 더 매치의 이금민 선수 만나봤습니다.